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HTML5의 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은 웹에서 자주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로그인을 한다거나 회원가입을 한다거나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다거나 하는 요소들이 모두 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폼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브라우저 창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해서 서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로 넘겨주면 서버 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뒤져서 맞는 회원 정보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HTML로 만들 수 있는 폼은 이렇게 웹 화면에 보이는 형태만을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입력한 정보, 로그인 정보를 웹 서버로 보냈을 때이 사용자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가입한 적은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모두 서버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HTML이 아니라 ASP나 PHP 같은 서버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하게 돼요. 가끔 이제 질문을 주실 때 내가 이렇게 폼을 만들었는데 이 폼에다 정보를 입력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 그 웹서버에서 오는 이런 반응들은 HTML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HTML로 할수 있는 게이웹 화면에 보이는 것까지 디자인까지만 하시는 거고요. 뭐큰 회사 같은 경우는 서버 개발자분이 따로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 나머지 부분을 처리를 해주시면 될 거고, 여러분이 혼자 모든 걸다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서버 프로그래밍을 일단 공부를 하셔서 두 개를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트위터의 로그인 화면인데요. 로그인 화면에 들어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 로그인이라는 단추, 밑에 아이디 저장이라고 체크하는 체크박스, 이 모든 게다폼 요소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웹 문서에 폼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폼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웹폼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폼 태그, 여는 폼 태그와 닫는 폼 태그로 그 영역을 표시를 해주게 되고, 폼 태그 안에 몇 가지 속성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속성이 메소드 속성과 액션 속성이 가장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폼 안에서 네임이란 속성도 사용이 되는데, 이 네임이란 속성은 내가 서버로 넘겨줄 때, 그 폼이라는 곳에 이름을 알려주기 위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메소드는 사용할 수 있는 값이 get하고 post가 있는데요. get은 넘길 수 있는 입력된 필드 안에서 서버 쪽으로 넘길 수 있는 글자 수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주소 표시줄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구글 검색 사이트죠. 이게 검색어를 넣는 폼 요소예요. 그럼 여기서 얘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서버로 넘길 때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폼 태그를 찾아보면 여기 폼 태그가 사용되어 있고요. 사용된 메소드가 g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et이라는 것은 내가 사용자가 입력할 검색어가 길지 않을 것이고, 얘를 주소 표시줄에 노출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검색어를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구글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상단 윗부분에 내가 입력했던 검색어가 표시가 돼요. 내가 여기다 구글이라고 이 사용자가 입력했다라는 값을 주소 표시줄에 보여주기 때문에 보안에 약합니다. 하지만 검색 사이트에서는 검색어를 보여주더라도 큰 의미가 없겠죠.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get을 사용하게 되고요. 뭐 로그인 정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검사를 해보면 여기서 사용된 폼이 아, 잠깐만. 왜 폼이 안 잡히지? 여기 있네요. 여기 폼이란 태그가 사용됐고요. 메소드는 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라는 것은 내가 여기다가 아이디하고 비번을 입력해서 로그인 클릭을 하면
상단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가 금방 입력했던 아이디와 로그, 입력값이 주소 표시줄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을 감춘 상태에서 서버로 보내줘야 할 때는 메소드 속성의 값을 포스트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액션은 뭐냐면 내가 서버로 값을 넘겼을 때그 값을 처리해줄 서버 프로그램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폼을 보시면 처리할 값이 HTTPS NID 여기에 있는 NID 로그인 점 로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처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에는 액션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처리할 프로그램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태그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태그라는 게 있는데요. 이 라벨 태그는 HTML4부터 등장한 건데 라벨 태그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라벨 태그는 꼭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라벨 태그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회원 가입 폼입니다. 이때 라벨이라는 태그는 이 입력 필드 옆에 있는 텍스트로 표시되는 부분을 지정을 해요. 자, 내가 이 필드는 아이디를 입력하는 필드고, 이두 번째 필드는 이메일을 입력하는 필드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현재는 이 화면상에 정확하게 라벨 텍스트하고 입력 필드하고 나란히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텍스트를 표시하지 않는다거나, 상하로 떨어져 있다거나, 즉, 이 텍스트와 필드가 서로 따로 놓을 경우에도 두 개가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라벨 태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버튼처럼 특정 부분을 클릭해야만 동작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폼 요소들인데, 이게 조그만 스마트폰 화면 같은 경우에 이 버튼 부분을 찾아가지고 터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텍스트를 클릭해도 해당 버튼이 선택될 수 있게 하려면 라벨 태그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왼쪽에는 조그만 동그란 버튼이 아니라 얘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면 바로 버튼이 선택이 되죠. 이럴 때 라벨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라벨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사용하려면 이 전체 이 텍스트와 아이쿠 이 인풋 태그 전체를 라벨로 묶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간단하죠. 좀더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하려면 텍스트 부분을 라벨 태그로 묶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필드 부분을 따로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와 입력하는 필드가 연결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라벨 태그에서는 for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주고요. 그 지정된 값을 입력 필드에서는 id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라벨 태그에서 for user id 그랬으면 그 id를 입력하는 필드에는 아이디는 equal user id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이버 로그인 화면인데요. 로그인 화면에서 여기 아이디를 입력하고 밑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여기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을 보시면 라벨 태그를 이용을 해서 아이디라는 글자를 묶어줬고요. 그 입력하는 필드에는 여기 뭐 텍스트인지 나중에 배울 것이니까 인풋 태그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 필드가 와 있어요. 그리고 라벨 태그에서 for equal id라고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오는 입력 필드에서는 id equal id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서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라벨 태그는 유용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웹 문서에서는 꼭 라벨 태그를 붙여주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 라벨 태그로 텍스트 부분만 묶어 놓으면 이 텍스트 부분의 스타일을 지정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다음에 필드 셋 태그라는 게 있는데요. 필드 셋 태그라는 것은 특정 영역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 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력 요소들은 개인 정보와 관련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로그인 정보와 관련된 거다. 그래서 구분해서 나눠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필드 셋 태그를 사용을 할 때는 리젠드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제목을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제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 윗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네이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 보시면 여기 필드셋, 로그인하는 영역을 필드셋 태그로 묶어줬어요. 이렇게 필드셋, 여는 필드셋과 닫는 필드셋으로 해서 묶어줬고, 리젠드 값은 로그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아마 블라인드라는 클래스 이름을 봐서는 아마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게 CSS를 적용을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드셋 태그를 이용을 하면 다른 폼 요소들하고 구별을 지어서 그룹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볼 게 인프 태그입니다. 인프 태그는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태그이고요. 이 인프 태그 안에는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이 타입에 따라서 이 부분은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쪽 부분은 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태그는 똑같이 인프시고요.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타입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전에 HTML4에는 텍스트만 있었는데 그 텍스트 필드를 HTML5에 와서 search, tell, URL, email 이렇게 나눴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나눠졌고요. 날짜를 나타내는 것들도 예전에는 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달력을 표시를 했다라면 HTML5에 와서는 그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날짜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UI를 집어넣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게 데이트 타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타임까지예요. 또한 숫자를 입력하는 것도 예전에는 다 텍스트 필드에서 처리를 했지만 HTML5에 와서 넘버와 레인지로 두 개를 나눠줬고요. 색상을 입력할 수 있는 타입 값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 예전에 있던 것들이에요.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input type equal hidden. hidden이라고 하면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또는 관리자가 사용자가 폼을 보낼 때 사용자는 안 봐도 상관없지만 관리자는 나는 필요로 하다 한다. 예를 들어서 가입 정보를 입력을 하는 폼에서 이 사용자가 가입한 날짜를 나는 따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럼 굳이 사용자가 보지 않아도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히든으로 처리를 해서 서버로 넘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로그인 화면을 다시 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폼 안에 히든 타입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용자는 알 필요가 없는 거지만 관리자가 개발 그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암호한 방법이나 뭐 들어온 URL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게 다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개발자만 알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런 건 히든으로 표시를 해주면 사용자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텍스트와 패스워드입니다. 텍스트는 우리 흔히 텍스트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줄짜리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보통 아이디나 이름 또는 주소를 입력하는 게 글자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패스워드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내용이 화면에 다 표시가 되지만 비밀번호는 이렇게 별표나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패스워드 필드는 텍스트 필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속성들이 거의 같습니다. 자, 네임이라는 거는 모든 인풋 태그에서 다 사용하는 속성으로 서로 가지고 있는 이 필드를 구별해서 서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는 길이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맥스랭스라는 속성이 있어서 입력할 수 있는 최대 글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사이즈라는 건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여기 뭐 비메오라는 사이트에 가입 폼인데요. 여기다 내가 입력을 입력하고 싶은데 이만큼 입력을 해요. 내가 맥스랭스를 뭐 50개를 지정을 했지만 여기 화면에 표시하는 사이즈를 30이라고 했다면 화면상에 30 글자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필드가 표시가 돼요. 최종 입력은 50개까지 할수 있겠지만 이게 화면에 보여주는 화면 필드 크기를 지정을 해주는 게 사이즈 속성입니다. 밸류 속성은 아까 패스워드랑 다른 그 속성이라 그랬죠? 패스워드엔 없고 텍스트 필드만 있는데 필드 안에 표시되는 내용을 밸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치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이거 원래 텍스트 필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창을 입력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 예전에는 텍스트란 필드를 사용을 했었지만 HTML5에 와서는 서치라는 필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치라는 필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X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검색어를 기존에 입력했던 검색어를 쉽게 삭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메일 입력하는 텍스트 필드는 이메일이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고요. 사이트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된다면 URL,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야 된다면 tel. 이세 가지가 아네 가지가 새로 추가된 타입 값입니다. 이렇게 이메일과 URL과 tel을 따로 넣는 이유는 뭐냐면 특히 이메일이나 URL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그 형식에 맞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HTML4까지는 사용자가 입력한 게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체크하기 위한 스크립트 소스를 따로 추가를 해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HTML5에는 타입을 만약에 이메일이라고 해놨으면 사용자가 이메일 형식에 맞지 않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잘못 입력했다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브라우저에서 따로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넣지 않아도 돼요. URL도 마찬가지로 사이트 주소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URL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뭐 숫자를 입력을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올바른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라고 경고창을 내주게 됩니다. 텔 같은 경우는 체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가 워낙 형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텔에서는 사용자 입력값을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을 보시면 타입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은 타입이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값을 입력하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검색창이 있는데 검색창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냐 보면 타입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HTML5에는 서치라는 타입 값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PC용 데스크탑 브라우저에서는 완벽하게 지원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PC용 브라우저에서는 타입 텍스트라고 검색창을 만들고요. 이거를 모바일 화면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지금 모바일 화면을 웹상에다 띄워놓은 건데, 여기서는 검색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입이 서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완벽하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모바일용 사이트를 제작을 한다라면 검색창을 타입 이퀄 서치라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요 X라고 표시가 된다 그랬죠? 클릭을 하면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왜 필요하냐면 모바일 그 스마트폰 화면 같은 경우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검색창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적당하게 딜리트 키를 눌러가지고 지우는 것보다 X자를 눌러서 한 번에 지울 수 있으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비메오 가입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아이고, 화면이 작아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타입 이퀄 이메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여기 이메일이 아닌 다른 값, 그냥 아이디만 딸랑 입력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메일 주소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에러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다음 이제 넘버와 레인지가 있는데요. 넘버하고 레인지는 예전에는 텍스트 필드로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 값을 입력하기 위한 필드인데 HTML5에 와서 넘버와 레인지가 추가가 됐고요. 지금 결과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브라우저에서만 지원을 하고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넘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핀 박스가 생겨요. 그래서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숫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고요. 레인지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 막대를 옮겨서 숫자 값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넘버일 경우에는 여기 텍스트 필드 안에다 직접 값을 입력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넘버와 레인지는 HTML5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값이고 브라우저에서 모두 지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겠죠. 라디오와 체크박스는 항목을 선택을 할때 사용하는 요소인데요. 라디오는 여러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때, 체크박스는 여러 항목 중에서 둘 이상을 선택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 여기
신청할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한 과목만 가능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라디오 버튼을 사용을 하고요. 이메일로 받고 싶은 뉴스 주제를 선택을 할때둘 이상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이용을 합니다. 자, 라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 버튼을 만들 때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임 값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브젝트라고 네임을 줬으면 라디오 버튼 세 개가 다 서브젝트라는 네임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때 사용하는 밸류는 이 밸류 값은 내가 그 항목을 선택을 했을 때 서버로 넘겨줄 값이에요. 내가 회화 항목을 선택을 하면 서브젝트라는 네임을 가진 요소에서 스피킹 값이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문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래머라는 값이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밸류 값은 서로 구별되게끔 다른 이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도 밸류 값은 다 다르게 들어가야 서버로 값이 전달되기 때문에 밸류 값을 다 다르게 해주고요. 네임도 역시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메일링 1, 메일링 2, 메일링 3처럼. 왜냐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택되는지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네임 값도 다 다르게 해줍니다. HTML5에 와서 추가된 타입 값들 중에 눈에 띄는 게이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는 속성입니다. 뭐 데이트 그러면 날짜만 입력을 하고요. month 그러면 월만, week 그러면 주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보면은 지금 데이트라고 넣었어요. 데이트라고 넣으면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달력 형태가 뜹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달력이 뜨는 게 아니라 입력할 수 있는 형태가 뜹니다. 아예 지원하지 않는 익스플로러에서는 그냥 그대로 텍스트 필드로 표시가 돼요. 여기서 만약에 위크라고 선택, 여기 타입 값을 위크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앞에 W가 나타나서 뭐 2017년도에 7번째 주, 2017년도에 뭐 38번째 주 이렇게 주로 선택을 할수 있게 표시가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많이 지원되기를 바라는 속성이에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타임은 시간을 나타내는데요. 이 시간 역시 지금 현재 여기 이걸 뭐라고 하지? 스핀박스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텍스트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submit하고 reset이 있는데 이 submit하고 reset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서버로 보낼 때는 submit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여태까지 입력한 내용을 모두 지우고 다시 입력하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는 reset을 사용을 합니다. submit이나 reset을 사용할 때는 value 속성을 이용을 해서 버튼에 표시되는 내용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value를 제출이라고 하면 여기 제출이라고 표시가 돼요. 뭐 밸류 값을 보내기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내기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submit하고 reset은 모두 버튼을 만드는 요소이고요. 이 submit 대신에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type equal image라고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요소를 만들었는데 원래는 여기 로그인이라고 사용하는 텍스트 버튼이 들어가는데 나는 굳이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타입 이퀄 이미지하고 이미지 있는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미지보다는 거의 텍스트를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야만 파일 그 크기도 줄어들고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화면 크기에 상관없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텍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여기까지 지금 HTML5의 기본 폼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사이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트위터인데, 트위터 계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폼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는 폼과 닫는 폼을 이용을 해서 이 로그인 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액션, 그러니까 처리할 프로그램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고요. 메소드 값은 포스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포스트는 아이디하고 비번을 입력해서 서버로 전송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죠. 다음 여기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은 인풋 타입 이퀄 텍스트라는 걸 이용을 했고요. 자, 비밀번호를 넣는 부분은 import type equal password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그인이란 부분을 한번 볼게요. 로그인이란 부분을 봤더니 Submit이라는 타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value 값을 로그인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에 로그인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아이디 저장이라는 부분을 볼까요? 여기 앞에 이게 체크박스예요. 체크박스는 input type equal 체크박스라는 것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긴 하나밖에 사용이 되질 않았네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히든이라는 속성도 많이 사용이 됐었죠? 사용이 됐죠? 히든이라는 것은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버 쪽으로는 넘겨줘야 될 값들이 필요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태그들을 특히 인풋 태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HTML5의 인풋 태그 중에는 새로 추가된 속성 값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타입의 값들이 많은데, 그 값들이 전부 다 아직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만 사용되고 있고요. 앞으로 모든 브라우저에서 그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폼의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